여기 충격을 흡수하는 주황색 물체가 있습니다. 디스리오 랩은 영국을 기반으로 한 기업으로 고급 충격 흡수 소재인 디스리오를 개발하고 제조합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안전성과 보호성을 향상시키는 소재로 평가받고 있으며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킴으로써 사용자를 보호합니다. 충격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경직하며 에너지를 흡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스포츠 장비, 안전 장비, 분사 장비, 모바일 기기 케이스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황색 점액은 군인과 축구 선수들을 위한 방어구에 사용됩니다. 디스리오는 영국 기업에서 개발한 젤로서 액체와 고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느리게 다룰 때는 점액이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충격을 받으면 경직됩니다. 이것은 젤의 충격을 흡수하는 특성 덕분입니다. 끝 없는 기회. 1999년에 개발된 이 소재는 2006년 토리노 동계 올림픽에서 미국과 캐나다 스키팀의 경주복을 위해 사용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그 이후 이 기술은 스포츠, 전자제품, 방어 및 산업용 의류 분야의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와 협력해왔습니다. 보호와 편안함. 디스리오 팀은 미국과 영국 국방군, 경찰, 응급 구조대에게 편안한 보호 기능 옷을 제공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했습니다. 또한 군인들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신발에서부터 무릎, 팔꿈치, 어깨의 패딩까지 모든 것을 개선하여 전투 중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디스리오 랩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안전에 관련된 모든 제품에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